안녕하세요, 이청자. 안녕하세요, 이청자. 여러분의 신청자. 후! 우리 이청자 씨가 좋아하는 건 강스카이잖아요. 네. 여자에서도 스카이가 있죠. 아, 김스카이. 그분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네요.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네요. 자, 김하늘 씨 결혼 1년 6개월 만에 엄마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축하 축하. 네, 현재 임신 초기 단계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오는 12일에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장동건 씨와 신사의 품격 기억나시죠? 아, 그럼요. 핫했던 커플인데 이제 두 MC가 이제 진행을 맡기로 했었는데 네. 더 좋은 소식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임신 소식이 소녀시대의 유나 씨가 대신 MC를 보게 됐다는 소식을 또 한번 전해드립니다. 사실 김하늘 씨 같은 경우는 지난해 3월입니다. 한 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임신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는 태교에 집중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장시간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유나 씨 좋겠다. 왜요? 장동건 씨와 함께해서? 복덩이 같아요. 네. 이제 명절 선물로 김하늘 씨에게 전해졌고 네. 또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기회를 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덩이 정말 같아요. 베풀 수 있는 베푸는 그런... 아가. 넌 내 아가고 난 네 엄마야. 넌 내 아가고 난 네 엄마야. 어쨌든 건강한 순산이 목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예쁜 아기. 정말 건강하게 출산할 때까지 또 김하늘 씨 브라운관에서 TV에서 잘 못 보겠지만 아기 태교에 힘써 계실 테니까요. 네. 또 여기까지 응원을 해보자고요. 네.